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사전에 기획한 선거 안대로 선거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가 없죠.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의심과 의혹을 증언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조합하다 보게 되면은 아, 이 선거가 사전에 기획안이 짜여져 가지고 마치 연극처럼 각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잘 짜여진 각본대로 돌아가는가 선거를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공데일리 신문에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공직선거 잘 짜여진 연극처럼 각본대로 행해져 출구조사의 정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구조사도 예, 사전투표를 출구조사를 안 했는데 쪽집게처럼 마치고 그런데 또 놀랍게도 방송이 되는 그 실개표 상황보다 먼저 선거 결과를 방송사들이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제를 보시게 되면은 4.15 총선이란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쪽집게처럼 출구조사가 결과를 맞춘 것입니다.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공직선거가 특정 세력들이 짠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만 2020년도 10월 2일 날 파이낸스 투데이의 안세영 기자가 쪽집게 출구조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송 3사는 모두 민주당이 153석에 178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압도적 승리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음에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아무런 결과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 3사가 나란히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던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건 출구조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데 방송사 여러분들이 출구조사를 발표한 것은 당일 투표만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거의 뭐죠? 더블당하고 엎치락 뒤치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 선거 결과 사전 더하기 당일 선거 결과를 방송 3사가 쪽집게처럼 그래 탁 예측해서 맞출 수 있냐 이야기죠. 그 이낙연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차 이러지 않습니까? 이해찬이하고 그거는 뭐 기분이 그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방송 3사가 어떻게 당일 투표 출구 조사만 했는데 당일 투표 더하기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쪽집게처럼 탁 맞출 수 있냐 이야기죠. 우리 옛말로 하면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방송을 잘 안 하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한테 한 시청자가 제보를 한 겁니다. 제보 요지는 뭔가 하니까 강서구의
진승준과 김태우가 맞붙은 지역구 선거를,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 집계가 끝난 개표 상황표하고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후보별 득표수하고 방송 3사가 여름 선거로 보내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거를 여러분들 시간을 쫓아가면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은 개표 상황표가 선행, 개표 상황표가 앞서가면서 개표 상황표가 방송사에 도착하고 방송을 타기 때문에 항상 방송의 선거 결과가 예, 후행,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개표 상황표 공표 수치가 푸른색입니다. 이게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뭐죠? 뒤를 따라서 방송사 발표 수치 그래프가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방송사 개표 결과가 선행 앞서가고 개표 상황표 여러분들 결과가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강서구에서 관측된 겁니다. 그럼 그건 광수구만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한 건데 위에 거는 진승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회색이 뭔고 하니까 방송사 누적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진승준 득표수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로 개표 상황표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개표가 시작되고 약간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는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회색인 방송사 발표가 앞장서가면서 뒤를 따라서 개표 현장에 집계친 개표 상황표가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개표 상황표가 앞장서면서 후행 뒤를 쫓아서 방송사 집계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방송사가 먼저 가면서 뭐죠?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가 따라가는 거. 여러분 밑에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김태우 후보입니다. 예, 김태우 후보의 위에 여러분들 옅은 노란색은 예, 방송사가 발표하는 김태우 후보의 누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은 뭔고 하니까 바로 개표 상황표. 개표 현장에서 합계가 돼서 나온 개표 상황표의 이름 값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항상 뭐가 앞장서는 거 하니까 진승준 후보나 김태우 후보나 간에 여러분들 방송사 개표 결과가 먼저 나가면서 뒤를 따라서 개표 상황표가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걸 뭔고 하니까 방송사 발표 자료가 따로 있지 않았는가.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아, 이렇게 그러면은, 예, 개표 따로, 방송사 발표 따로. 예?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져. 방송사 작업은 어디에 맞췄겠습니까?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전산 조작에 맞춰져서 짜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 겁니다. 선관위의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표를 이동시킨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방송사 여러분들 방송이 개표 상황표보다 먼저 앞장서가면서 개표 상황표 그 뒤를 따라갔다. 사전투표에 출구조사를 전혀 안 했는데 예. 방송 3사는 예. 쪽집게처럼 뭐죠? 사전 더하기 당일 투표 결과를 출구조사에서 예상했다. 그래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의심의 부분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득표수 조작은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낱낱이 이렇게 공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둑놈 5건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예, 그 다음에 예, 이 5건이 상반기에 나온
선거 부정을 뭐 뱃속까지 파헤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